기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1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자 우 기분 좋은 하루 우 나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장상 좀 안 좋습니다만 화이팅 하면서 하루 시작해요 자 다우존스 전일 0.42% 하락 나스닥 0.46% 하락 반도체 지수는 0.28% 상승 자 유럽도 좀 하락폭이 있습니다 0.72% 독일 하락인데요 자 전일 하락하는 건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미국 중국 간에 또 무역 전쟁 악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간에 상당히 또 난항을 겪고 있다 자 멈춰놨던 3500억 달러 규모 관세 또 때릴 수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전 세계에 요동을 치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은 사실 큰 문제 없어요 뭐 0.4 0. 뭐 이렇게 4 빠져왔자 신고가 갱신하고 뭐 적당하니 그냥 조정 받는 모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유럽은 조금 출렁출렁 합니다 그 다음에 힘없는 순이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직접 당사자국이니까 미국이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은 출렁출렁 하고 있어요 물론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년 만에 6.2%로 최저치 나타내서 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여기 너무 세게 밀리면서 그죠 여기 이제 넘어가기가 상당히 지금 용이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밑으로 처진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더 힘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도 1180원대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 버렸습니다 여기에 틀어 막혀야 되는데 여기 위로 뚫고 올라오면 또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환율도 별로죠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 별로예요 별로 그죠 S&P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용평가 기관 S&P에서도 대체적인 우리나라 100대 기업 정도가 등급 하향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 나타내고 있고 자 반도체가 우리나라 상당한 부분 수출의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가 시원찮고 그죠? 자동차 조선도 돌아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처럼의 영화는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일본이 이제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and OLED 소재 아주 핵심 소재 세 가지 지금 그죠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가 아마 오늘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입니까 그죠 아침에 뉴스 봤을 때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까지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제3국을 개입시켜서 한번 협상해 보자 할 일이 없습니까 둘이 하면 되죠 안 한다 그랬거든 우리나라가 자, 그 날짜가 아마 오늘인 것 같아요 18일 그죠 그리고 금통이 오늘 열리는데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앞서서 금리 인하 거의 한 적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딱 해버리면 우리나라 반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시장 전망은 미국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간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죠 기대가 역시나로 바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일도 코스피 시장 상당히 낙폭 스트레이트를 뚫어맞다가 그냥 들어 올려서 그렇지 코스닥은 그냥 다 무너졌어요 거의 그죠 코스닥 안 좋다 제가 코스닥 괜찮다고 최근에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여기 이후로 코스닥 안 좋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한 가지 바람직한 거는 딴 거 아니고요. 자, 외국인이 막판에 플러스권으로 바꾼 거 제가 거의 기억하거든요. 자, 계속 마이너스권이다가 막판에 거의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 어쨌든 외국인은 코스피에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기간이 조금 들어올 듯 하다가 그냥 배신 바로 때려버립니다. 불안할 거 아닙니까? 안 좋은 이야기 밖에 없는데, 그죠?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안 좋은 이유, 그냥 대본에 나오네요.
기관 외국인이 거의 매도세고, 이거 보세요. 1700억, 1200억 가까이 사 들이는데, 그 빠져가지고 좋아 보입니까? 밑으로 차익 실현하는 거는 잘못 받으면 큰일 나는데, 그죠? 상당히, 지금 사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게요. 욕하셔도 할수 없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지금이 사, 막사 들어가는 천억씩, 1700억씩 막사 들어갈 수 있는 창이 아닌데, 그죠? 왜냐하면, 맛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슨 맛? 반등의 맛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하루 빠져도 만약에, 그죠? 들어갔지 않습니까? 야, 이거 빠져도 하루, 반등 좀 기다리면 반등 나올 거야 하는 기대감 딱 만들어 놓고 밑으로 왕창 조져버리면 손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30, 40%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갔거든. 장대 음봉으로 바로 튕겨 내려옵니다. 그죠? 자, 전략은 전과 동의입니다. 여기 2100까지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느냐? 그 이전에 5일선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5일선 돌파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양대 시장. 그거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밑으로 더 세게 밀리고 내려간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시리님은 같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 전략을 못 드렸는데, 어저께 처지고 하는 거 보고는 많이 줄였어야 돼요.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무슨 뉴스고 뭐 날리고 뭐 특별한 거 별로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래도 조금만 짚어가자면 삼성전자가 애칭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일본이 규제하는 부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을지 연구해라. 그리고 뭐 그죠? 주변국에서 지금 타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 심지어는 뭐 MLCC라 그러죠. 적층 세라믹 컨덴서라 그러는데 2차 전지 안에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 이재용 부회장 한마디에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정도 과연 일본의 규제가 지금 추가로 하겠다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나라 정부는 강경 대응을 지금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는 좀볼수 있겠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빌빌대면서 밑에 꿇어 이러면 꿇어야 되는 겁니까? 일본 타격도 상당하다고 지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이 장난 아니다. 그죠? 심지어는 진열을 해놓고 안 팔겠다가 아니라 진열해놓은 데 있으면 마트 같은 데도 안 가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팔지 않습니다. 이것도 막 밖에 붙여놓는 입장이거든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동참할게요. 자, LG전자 7만 원대 정도는 지키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7만 원 지키고 반등을 했습니다만 여기 위에 바로 또 저항권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밀렸기 때문에 여기 저항대를 얼마나 강하게 뚫고 가느냐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좋겠는데 자 전기전자 업종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직까지 지금 예외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모양이 안 좋은데 전일은 외국인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7만 원 기준으로 계속 깨지면 손절할 생각을 가지시고 홀딩하면 되겠습니다. 대우조선에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네요. 전일 기관 외국 매수세 들어왔고요. 삼성전자 20일 안 깨면 별 무리 없고 전일도 기관 외국 매수세 카카오 20일 찍힌 별 무리 없습니다. 전일도 외국계 매수세. 자, 셀트리온 전일 그러니까 여기 음봉 말아올리는 양봉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안 좋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던져야 돼요. 오늘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18만 2천원 깨고 내려간다면 밑으로 추가로 17만 2천원까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바이오 좋다고 제가 사라 그럽니까? 안 좋아요.
자, 제가 밤새 고민을 좀 했습니다. 무슨 고민? 과연 이 방송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 제 탓도 있겠죠. 점점점점 시청률은 떨어지고, 물론 핵심적으로 매일 들어오신 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것을 데일리 맨날 한 방송을 하긴 할 겁니다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 볼 테고, 방송 내용을 변화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 솔직히 제가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왕 알려드리는 거 많이 알려드리자 해서 알려드리니까, 그죠? 안 들어오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도 좀 해주시고 저한테 격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자, SDI 전기전자가 그래도 참 강세다, 그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IT 전기전자 집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전부 다 퍼드리진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퍼드렸어 이제. 그죠? 너무 많이 퍼드렸어. 자, SDI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쌍꺼리 매수세. 그에 비하면 또 SK텔레콤은 확 처지진 않았습니다만, 단기에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 그래도 잘안 밀리고 있네요. 여기 박스권 올라가면 적당히 처리하신 게 낫지 않느냐. 삼지전자는 여기서 좀 던지자 했는데 그대로 낙폭 두드려 맞습니다. 5G 그죠? 휴대폰 지금 집중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 코스닥은 저는 접근 금지 의견 드렸어요 어저께. 자, 남북 경협 좋을 거 별로 없어요. 그죠? 추세 좋은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좋은 사람 어디 갔냐? 여기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해볼게요. 좋은 사람들, 이거 하나 괜찮다 했는데 이거 올라간 거다다 꼬꾸라졌어요. 그죠? 21% 올라간 거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남북 경협 별로입니다 지금. 자, 경롱도 별로예요. 여기 박스권인데 더 쳐져버리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탑스 쳐졌습니다.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도 방송에서 좀 언급했던 종목이니까 거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대림산업도 처지니까 그냥 던졌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SK하이닉스 이 관심 있어요. 상단에 이제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여기로 올라와. 자, SK하이닉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파트론은 이제 먼저 강하게 조정받았고, 이제 반등권까지 나왔습니다.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로 반등권까지 왔어요. NC소프트 게임 결제 규제 푸는 이슈 때문에 지금 강하게 가고 있네요.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자, 5G, 야, 그죠? 5G, 대장들은 그 와중에서도 견고하네. 너무 위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자, 기아차, 현대차 하루 출렁하더니 대번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으니까 당장 별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자, 어중중한 위치다. 자동차 나쁘진 않은데 어중중한 위치다 했는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어중간한 포지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하고 장 시작합니다. 자, 경롱 좋아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팀원이 가지고 있어서 보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시장이 0.21% 하락했습니다. 하락 출발, 코스피. 코스닥 0.15 하락 출발. 셀트리는 안 좋다. 안 좋다 했는데 던졌나 몰라. 그죠? 아휴, 모르겠어요. 뭐, 저는 안 좋다는데. 본인들이 안 던지면 할수 없는 거죠, 뭐. 할수 없는 겁니다. 지쳐요, 이제.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땡볼.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땡볼. 진짜 지칩니다, 이제. 아휴, 던지래도 안 던지면 할수 없어요. 지 박는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어제 찔끔 오르더니 또 빠지냐, LG전자. 삼성전자 반등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뭐 적당히 가고 있습니다. 별로 무리 없는 것 같고요. 카카오 별 무리 없어요. 들어 갈 겁니다. SDI 잘 가네. 자, 뭐다? IT 정의전자가 주도주라고요. 가장 괜찮은 권역이 IT 정의전자입니다. 그 다음이 자동차 정도. 그 다음 잘안 보여요, 솔직히. 5G 정도, 그죠? 5G가 자동차보다 좀더 나아요, 솔직히. 근데, 5G가,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안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했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시도. 여기 저점을 안 깨니까 일단 다행. 일단 다행. 여기 저점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외국인 매수세 들어와요? 참. 들어오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코스피는 계속 사 들어와요. 그죠? 어디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필두란 전기전자가 사 들어옵니다. 딴데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차별화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화. 그죠? 전부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니고, 다 데리고 갈 만한 시장 상황이 아니고, 밑으로 팍팍 끼고 있으니까 다 데리고 갈리 만무하고 가는 종목만 가는데 어디에 집중돼 있다? IT 전기전자에 집중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이는 예를 들어서 19만원에 손절했으면 지금 밑에 이거 더안 두드려 맞는 거잖아. 돈만은 여기로 거치면 다행이지만 여차하면 밑으로 쳐져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요.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누가 뭐래도 제 목에 칼을 한번 대보세요. 강승주주가 와가지고 야 셀트리온 좋다고 말해봐 이래도 제가 말을 할지 한번. 안 좋아요, 안 좋은 거는. 그 이야기 좀 들었으면 얼마 좋아. 여기서 20만 4천 깨질 때좀 이거 깨지면 안 된다 했을 때 여기 딱 던져버렸으면 2만은 세이프입니다. 2만은 세이프. 그것도 여러분들께 도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돈10% 세이브 시켜드린 겁니다. 그돈 버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더 쳐지면 17만 원 초반으로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끊어냈잖아요. 셀트리온 내 진짜 좋아해서 사놔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 있는 거까지 기다렸다 반등 나오는 모습 보면, 아니면 이런 날 때, 자 여기 깨지면 손절한다는 각오 가지고 이런 양봉 나올 때사 들어가서 다시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안 하겠지만, 저는 왜 바이오 뭐 별로 안 좋은데 말합니까? 잠깐 쉬는 게 답이에요, 셀트리온. 그죠? 근데 주식이 셀트리온 하나뿐이랍니까? 그래, 그죠? 주식 2천 개가 넘게 있는데 팔고 난 다음에 좀 기다렸다 좋아지면 하면 되잖아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뭐저 딴에는 도움 되라고 좋은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려 봤자 괜히 가지고 있는 종목 안 좋다 안 좋다 하면 마음 상해하는 것 같아요. 자, 가지고 있는 4개, 일단 양호, LG전자 조금 주춤한데, 자 여기 7만 9만 안 깨면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K, 어서 오고. 자, 시장 반등세 나옵니다. 약보합, 광보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들 양호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리님 들리시죠? 아까 아침에 했던 멘트 시리님한테 적용되는 것 내용 1도 없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리님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봐. 그죠? 그리고 시리님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톡 해요. 괜찮아요. 아시겠죠? 어저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루를 안 빠지고 제 기억으로는 1년 넘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못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해드릴 게뭐 있어요? 그죠?
못해줄 게 없어요. 전 차별합니다. 사람 박하면서 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 있고 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서포트를 해드리고, 그거 아니면 별 관심 없어요. 자, 공부 제법 했을 테니까 시리님 본인이 느껴진 대로 해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제 의견을 많이 참고하는 것도 좋은데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 농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또 느껴진 게또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바쁜 거좀 지나서 같이 할수 있으면 또 같이 하시고 그러면 되죠, 뭐. 그죠? 상황이 시장이 별로 할게 없어요, 사실 지금. 시장이 그죠? 활성화되고 팽팽히 돌아가야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 좀할 맛도 나고 여유도 좀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료방에도 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아직까지 그냥 열심히 해보겠다고 방송 참여하시고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거죠. 그죠? 현재 특별하게 두각 나타내는 권력, 휴대폰 부품 정도 빼고는 크게 없네요.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별로예요. 좋다는 소리 제 입에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한몇 달째 제약바이오 하지 말라고 노래 불렀어. 안 했으면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안 깨져가지고. 그죠? 한번 검증해 보시고, 제법 그래도 확률 높더라 생각하시면 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뢰도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책정하십시오. 닥터K 이야기는 내가 주식할 때한 10%만, 참고해야지. 하시든가. 아니면 제 말하는 거영 헛방이니까 안 봐야지 하고 나가시던가 그죠? 아니야 제법 많이 맞추더라 야, 한 절반 이상은 한번 받아들여 봐야 되겠다 절반이면 대단한 퍼센테이지 아닙니까 그죠? 절반은 대단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거보다 더 신뢰하는 우리 팀 K 여러분들은 80-90% 넘게 신뢰하니까 같이 하고 있겠죠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그죠? 지금 현재 상황, 외국인이 현물, 그러니까 코스피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또 매도입니다. 코스닥 좋다 그랬어요, 제가. 안 좋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보다 훨씬 안 좋아요. 훨씬 안 좋습니다. 자, 선물,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그죠? 오늘 또 천개 걷어드립니다. 보이십니까? 7,800개 어저께 폈어요. 야, 만개 가까이 폈습니다. 어저께, 그죠? 처음에. 뭘로? 선물로 조진다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조금 들어올리면서 숨통 일어났습니다. 시장이 참으로 거시기에 참으로. 별로 시장이 좋을 게 없어요. 그나마 외국인이 현물 매수 코스피 쪽으로 조금 들어온다는 거, 그 말곤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조심해라고 노래 불렀고요. 코스닥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코스닥 좋아하잖아, 그죠? 왜? 그게 바다닥 끓이거든. 한 감에 막 10%도 가고 바다닥 끓이거든요. 빠질 때는, 그죠? 빠질 때도 지옥행으로 그냥 직행으로 갑니다. 자, 아까 보던 것 중에 간단하게 하나만 그럼 이야기해 볼게요. 그죠? 아까 남북 경협 중에 지금 옆에 체크 잘안 되는데 좋은 사람들, 이거 여기 꼭대기 좋다고 들어간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21% 빠진다니까? 3, 4일 만에? 그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그죠? 이거 좋다 그랬습니까? 너무 가벼워서 이거 추세 하나 살아있는데, 다 별론데 이거 하나 추세 딱 살아있는데, 이것도 꼭대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스트레이트 다 밀렸어요. 그냥 3, 4일 만에 20% 까지는 겁니다. 20%. 아무 개념 없이 여기 꼭대기 따라 들어간 사람들. 들어간 사람 있으니까 여기 거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기 무너뜨리면 더 박살이에요. 더 박살. 그런데 개념 없이 꼭대기 막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일님은 혹시 셀트리온 갖고 있어요?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밑으로 더 처집니다.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요. 아침에 여기 깨지는 순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던져야 돼, 던져. 손절했다. 잘했어요, 손줄. 여기 위에 갖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위에 들고 있었으면, 여기 깨지면 던지라고 이야기한 걸잘 받아들였으면, 손실 많이 안 났지 않습니까? 계속 안 좋습니다.
롯데 쇼핑 칭찬 못 해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들어보셨다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 못 해드려요. 수익 나면 박수 쳐드릴게. 그런데 이렇게 법 밑으로 연락이 박살나고 있는 거 사는 거 잘했다고 저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럼 어떤 거 하는 걸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거 하기를 원한다고요. 삼성전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실제로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반대 아닙니까? 정반대. 롯데 쇼핑은 밑으로 개 꼬꾸라져 있어. 반등 나온다고요? 너무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잘했다고 말못 합니다. 특징을 보십시오. 특징을. 이건 제가 안산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SK 아니 삼성 SDI 보십시오.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먹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 있는 거 해라니까. 강력 추천 받았어요. 올라가는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잠깐 올라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몰빵을 하라고요? 실력 되게 없네요. 누가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몰라도. 자, 진짜 사심 없이 여러분 이거 좋아 보여요? 이거 좋아 보여요? 몰빵할 만합니까? 그래 보인다. 2번. 아, 사심 없어요. 정말 사심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이거 좋아 보인다. 2번. 아니야, 안 좋아 보이는데 밑으로 개 꼬꾸라지 가지고 안 좋아 보이는데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투표해 봅시다. 이걸 몰빵이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몰빵하라면 나는 여기 사가지고 몰빵 안 해라 소리 안 해. 저는 이거 좀 삼성전자 들고 가라 이러면 아, 그 사람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이네. 네, 이렇게 인정할게요. 솔직히 제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저점. 왜요? 땅굴 더팔것 같은데. 왜? 유니클로가 아마 롯데쇼핑의 지분이 유니클로 가지고 있는 걸 유니클로와 롯데쇼핑이 합작, 일본하고 합작해가지고 유니클로 그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망했네, 이번에. 2, 4분기 실적은, 내지는 3, 4분기 실적 개망했네. 무슨 역사적 저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아무도 1번, 2번 안 누르시네. 상처받을까봐. 제가 그거는 적절한 표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라였던 건데 받아들이기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잘못했다 싶으면 저에게 바로 사과해요. 저는 또. 근데 상처 주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1번으로 이야기하는 걸 많이 샀다. 그러니까 몰빵해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 올라와서 그러는 겁니다. 확! 그죠? 코스닥 더 빠져요. 코스닥 안 좋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더 빠져. 0.5 빠지고 있습니다. 퍼센트. 그죠? 코스닥은 기관에 쌍끌이 패대기 치고 있네요. 자, 어제도 어떻게 했다? 와, 이거 저는 이거 좀 격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무슨 정신으로 사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코스닥이 그리 좋아 보입니까, 여기가? 시장 판단을 안 했다 이겁니다. 시장 판단을. 날짜를 보면 꼭한 4일 전이죠. 여기서부터 사들었단 말이죠. 뭐좀 반등하는 것 같으니까 크게가 던져야 되는 자리인 줄 모르고. 그죠? 여기에서 제가 그 의견 드렸어요.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힘든 게 정석이다 했습니다. 그대로 튕겨 내려옵니다. 여기 물타기 지금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수다 치고. 그죠? 얼마? 그것도 제법 크게 몇천억 들어왔어요. 3천억 가까이. 밑으로 한번 깨죠. 아작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성 없지 않아요? 없지 않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중국이 중요해, 중국이. 오늘 중국이 예를 들어 한2% 빠지죠? 우리나라 아장난다 보셔야 될 겁니다. 거의. 근데, 어저께, 그죠? 어저께 그랬는데, 우리가 뭐좀 많이 빠졌죠? 오늘 중국 만약에 많이 빠지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점 깼다 이러면, 지금 양대 시장 저점 깼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진짜.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저점 깨면 그냥 막 밑으로 확 빠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곡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 나와도 나옵니다. 도전, 비전. 소프트웨어. 자, 클라우드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모바일 솔루션 보안. 소프트웨어니까, 그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다시 반등까지는 좋은데, 여기 밑에 깨고 내려오면 박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위로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음봉 이렇게 크게 나오면 안 돼요. 슬쩍 밀리고, 여기가 안 무너지고 슬슬슬 하다가 위로 다시 치고 가야 되는데, 팍 무너졌죠? 패스하십시오. 솔로몬님, 어서 오시고, 패스하세요. 롯데쇼핑 역사적 저점이라고요? 역사적 저점 10만원도 있네. 무슨 역사적 저점? 30%더 빠질 거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꼭 그래 된다는 게 아니라 저점이 10만원이에요.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죠? 그죠?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죠? 기관은 열나게 팔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더 땅굴 파요. 그죠? 그죠? 밑에 빠집니다.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원한테. 셀트리온 저한테 컨트롤 받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오늘도 카톡 날려드렸어. 그죠? 위험하다고. 클릭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대박 올라갑니까? 대박 올라갈 수 없는 모양이라는 걸 아침에 벌써 말씀드렸어요. 왜?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만. 일단 여기만 봅시다. 음봉을 밀렸거든요. 3% 가까이. 다시 말아 올렸어요. 양호. 그럼 위로 가야 돼요. 위로 못 가고 다시 그대로 다 쳐졌거든요.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밑으로 쳐지네요. 그죠? 17만 원까지 쳐질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제약 바이오 좋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다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메지온, 이거 공부 좀 해야 되겠어. 발기부전, 이거, 그러니까, 맞죠? 딴 것도 있던데. 됐습니다. 제약 바이오 맞아요. 그러니까, 딴 데도 뭐 하나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아, LG전자 또 빠져. 야, 참. 징하다, 징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죠? 정말 무서운 걸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저는 무서워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뭐 피해 나가고 도망가고 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움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막 달라드니까 올라갑니까 코스닥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왜? 기관에 우리 패대기 치고 있는데 뭘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지. 그런데 들어와. 오늘도 500억 들어왔어. 미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딱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 아까부터. 이게 살 때가 아닌데 미쳤어요. 3,500억, 3,6700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친 거예요, 사실. 밑으로 그냥 석유 발은 집 들고 그냥 불길로 들어간 겁니다. 다 타가지고 끝장나요. 끝장납니다. 여기 저점 깨지면 끝장납니다. 투매 나와요, 투매. 누가? 여기 사들어갔던 사람들. 하나만 보여드릴게. 딴거할것 없어, 사실. 전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린다 했으니까. 2007년도에 제가 끝내주는 장을 맛봤습니다. 2007년도에. 지금으로 따지면 2017년 희한해요. 2017년, 2018년 박살났죠. 2018년 이거는 케이스가 더 심하게 박살이 났는데, 2019년 지금 현재 좋습니까? 안 좋아요. 여기 비슷한 권역이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하락장 올때 2018년도 이렇게 될지 모른다고 조심하라고 노래 노래를 부르고 공부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인근만 딱 보면. 그죠? 뭐 저점인 것 같고, 뭐 이거 돌려내면 될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됐다고요? 박살, 박살, 박살. 그냥 박살 났어요, 박살. 그죠? 와, 2007년도에 이렇게 잘 갔다가 박살이 났어요. 이런 상황은 물론 금융위기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도 안심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된다고. 여기 저점 보이고 뭐 이래가지고, 야, 여기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섣부르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섣부르게. 애도님 반갑습니다. 섣부르게 안심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없으면 비중을 확 줄이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죠? 비교적 위험이 적은 대형 우량주 위주로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스닥에 막 불나방처럼 달라들고 있습니다. 자, 좀 지켜봅니다. 자, 뭐 마칠 시간 다 됐네요. 조금만 더 지켜보고 마무리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별로 방송할 재미도 없어요,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와중에 SK텔레콤하고 삼성 SDI 위에 있어요. 우리 팀원이 이거 알아서 자기가 산 거거든요. 밑에 박살난 거 삽니까? 아니라고요. 위에 있는 거. 이거 원래 사고 팔고 하던 거고, 이것도 SK텔레콤도 잠깐 들어갔던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면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사고 팔고 하는데, 이거는 잘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수 치고 싶은 거예요. 참 징하다 징해 진짜. 자,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혹시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 보고 계시면 실시간 채팅 거의 열려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오른쪽 중단에 꽃표 누르시고요. 그러면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거 왼쪽에 있습니다.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는 곳 있어요. 그쪽에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실시! 농담도 안 나오고요.
자. 인버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동안에 반등세에 넣을 때 베팅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뭐 여유도 좀 없었기도 없었겠습니다만, 이런데 다 인버스, 이런데 다 인버스 타이밍이거든요. 다 하락, 인버스는 하락에,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 보유비 좀확 느려버리면서 인버스 때리고 막 이런 전략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5G 휴대폰은 양호하고 나머지가 별론데, 야, 폐기물,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은 강하네요. 그럼 뭐가 빠지고 있죠? 0.3이니까 바이오가 빠지고, 그죠? 남북 경협이 빠지고,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잡혀갔다, 뭐 기소됐다 이런 소리 나와가지고 YG 박살이 나고 있고요. 그렇네요. 수소차가 시원찮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세는 5G 휴대폰, 시스템 반도체, 폐기물까지 오늘 강세입니다. 바이오 약세, 그죠? 그러니까 5G 핸드폰이 주도주라는 말도 안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거 보시면, 그죠? 뭐 틀렸습니까? 가장 강하게 가, 여기가. 그죠? 그죠? 주도주가 거기에요. 딴데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딴데 들어가 있으면. 자, 이 와중에도 IT, 전기전자는 뭐 LG전자 좀 시원찮긴 합니다만, 여기는 그래도 뻘건물 들어오고 있어요. 자동차 틀렸어요. IT와 자동차가 강세 업종이고 5G 휴대폰이 강세 업종이다. 틀렸습니까? 시장이 마이너스인데도 플러스 날라고 하고 있고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파악해 가지고 어디가 강세 업종인지를 잘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여러분들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부 안돼 있으면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보면서, 그냥 여기 실시간 방송 봤다고 그냥 끝 하지 마시고, 주식 기초 강의 190회 올려놨습니다. 차근차근, 그죠? 공부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 몇 명은 하루에 몇 개씩 보겠다 딱 계획해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공부했다고 댓글 남긴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지,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누가 성공할지는. 그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살아남으시려면. 아니면 손 털고 나가야 돼요. 더큰 손실 보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너무, 너무 가슴팍에 팍팍 꽂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맞아요. 더 잃기 전에 나가시는 게, 손 털고 나가는 게답 중에 하나. 그게 아니고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입니다. 자신이 후원하는, 응원하는 정치인한테도 후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후원하는데, 닥터K 방송 괜찮다 하시면 후원 가능하니까요. 달러 표시, 실시간 채팅 옆에 있는 것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면 힘이 나겠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찾아보기 좋아라고,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더하고, 이 폴더 올려놓으니까 맨날 올라오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누르고, 안본 분들은 그거 한번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본 분들은 그거 누르고 안에 있는 거 찾아 들어가시면 되니까, 그죠? 폴더니까, 그렇게 잘 활용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힘든 장, 연출되고 있는데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